화장실도 신기해하고 지수가. 화장실은 진짜 너무 희한했지. 네. 근데 냄새가 안 나서 더 신기했어요. 엄청 냄새 많이 날줄 알았는데 그런 거 전혀 아예 없고 깨끗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신기하는데. 우리 사람도 그런다니까. 푸세식이라 해서 뭐 옛날 시골에 있잖아. 냄새 많이 나는 구세가 간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근데, 와, 진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골에. 그렇죠. 그걸로 거름 쓰고.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네. 풀이나 이렇게 좀 덮어주면요. 네. 그런 생각 안 해서 그렇지. 자연 그대로 놔두면 냄새 안 난다니까? 엄청 신기해하면서, 아, 진짜,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머니, 엄마도 계시지만, 엄마한테 그렇게 하자고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와우, 당근 좀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다정해 보인다, 모녀가. 차를 타고, 네, 차를 타고. 어디 갑니까? 아, 지금 그 구제봉 활공장에 가거든요. 또 활공장 가요? 활공장만 가요? 아니면 또 다른 데도 가요? 활공장만 가죠, 뭐. 일단 주소만 묻고도. 열흘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신선생 22일째인데, 오늘 주스만 드신지. 물다 길어오고 다 하는데. 길이 좀 험하죠? 네, 그래도 포장이 되어 있네요. 예, 네, 그래도 다닐 수는 있어요. 내가 이제 이거 발견했죠, 길을. 한번 궁금해가지고 딱 길을 찾았고, 저쪽에 있는 산길은 신선생님이 궁금하다고 가자 그래가지고 찾았고. 와, 멋지다, 다 보이죠? 마을이요. 네. 이 분지봉 자락을 넘고 넘어서 이제 가는 거죠. 이번에 우리 가는 길이 아마 불이 났거든요, 산불이. 네, 뉴스에서 봤어요. 굉장히 크게 봤어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모르거든요. 가봐야 돼요. 그래도 피부도 깨끗하고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면역성이 굉장히 아직도 강하다고 봐야 돼요. 지수는. 면역성이 무너지면 피부가 벌써 무너지거든요. 젊은애라도. 얘는 아직 되게 건강한 편이에요. 지금까지 잘 방어를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뭐 단식한다든지 생체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다 건강하게 살자는 그런 인식도 있고, 저도 그렇고, 저는 엄마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생체식을 처음 접해보고 나서 몸에 변화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꾸준히는 못해도 그래도 저는 한 번씩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보면, 일단은 저희 또래는 다이어트가 우선적이니까, 그렇지.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 애들이 뭐 샐러드를 먹게 되고, 약간의 이제 온전한 다 생체식을 못해도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는 것도 보이기도 해요. 다 그렇지 그렇지. 못하지만. 그전에는 정말로 무지했거든, 음식에 대해서. 그죠? 그냥 막 먹는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 웰빙 바람이 불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건강하게 웰다잉, 건강하게 죽겠다는 거거든. 행복하게. 맞죠? 제일 마지막 그거예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지수 또래들, 20대가 이제 지각이 일어나야 되고, 의식이 좀 변화하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또 주도해야 되거든요, 사회를.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다 가면은 또이 사람들이 또 건강한 식사를 하도록 이끄는 또 힐러들이 또 나타나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여기는 진짜 화전민들만 올라와가지고 일군 곳이라. 근데 지금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을 하나씩 짓고 있거든요. 내가 좀 나긴 난다, 어딘가에. 나긴 나는데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네. 예. 휴지까지 막 연기가 막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애기들이 매일 우리 집 앞으로 지나다니고 그러더라고. 그게 보고 들려봤으니 만 10년은 걸리지 않나요? 10년으로 됩니까? 그게 어디?
불났잖아. 오, 여기잖아. 와. 여기잖아. 여기 활공장 올라가는 길이잖아. 오, 진짜 나. 맞지? 봐, 봐. 냄새 같은 것도 나는데. 어, 이 봐. 와, 맞네. 여기에 다 탔나 봐. 활공장 꼭대기에서 불이 났나 보네. 아유. 났다. 와. 저희 아버지가 공청회 공무원이셨는데 이게 불나면요 공무원은 대비상이 걸려요. 그 가서 꺼야 돼요. 그 밤이라도 나면 가서 꺼야 되는데 이제 한날은 콧구멍도 시커멓게 하고 사람이 시커멓게 해서 온 거예요 아버지가. 그 사고를 끄고 왔다 하는 거예요. 이 봐라 이 봐라 여기가. 아, 진짜. 우와. 우리가 그 앞날에 여기서 놀다 갔거든. 우와. 여기가 우리 며칠 전에 바로 그 여기 불나기 전에 여기 와가지고 현주 씨랑 여기 산책하던 곳이라 여기가. 우와, 다 타버렸네. 그럼 저렇게 고목들은 저렇게 타면 밑에 뿌리는 살아 있나요? 아유, 이 목견이죠 거의. 다 죽어요 결국은. 저렇게 큰 나무가.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죽어요 화상 입어서. 여기 기둥도 다 타버렸네. 밑에는 아니고 위에도 그렇다 그죠? 네. 어디서 시작했는지 바라 지점이. 그렇네. 우와. 봐, 여기 위에 휴지고 뭐고 많던데 여기서 아마. 우와. 아 세상에. 조금 이건 다 죽겠네요, 지금. 이거 뭐 이건 뭐 죽 다 죽죠. 여기도 탔다, 나 이만큼 탔다는 거는 굉장히 가격이 있어. 예. 이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불길이. 이리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우리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요렇게만 한 것도 진짜 감지덕지다. 우와. 멈춘 게. 그렇네요. 근데 여기 요가하던 곳이 이렇게 그냥 완전 초토화가 돼버렸네. 초토화가 됐어. 여기서 요가하던 곳이라 여기서 가봐요. 아, 여기. 아 여기구나. 여기거든. 활공장. 우와. 날아봐 날아봐. 여기 활공장이니까. 너무 좋네. 우와 진짜. 아 생각 소리가 있구나. 저기 강줄기 보이잖아요. 네. 우와 진짜 좋다. 타고 올라왔어 마을에서. 와 너무 멋있다. 한번 요가 한번 해보세요. 어머님 요가 가르쳐주세요. 내가 하는 요가는 네. 예 국적 없는 요가예요. 네. 내가 되고 싶게요. 국적도 없는 요가요. 아, 기지개부터 한번 켜봅시다. 네. 자, 허리 쭉 펴고, 숨 들이마시고, 후. 자, 이때요. 어깨, 어깨만큼 허리 벌리는 거예요. 한 번 더 쭉 들이마시고. 이번에 어깨 돌리기 한번 해볼까? 네. 자, 여기 잡고, 네. 안에서 밖으로. 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시원한데요? 둘, 셋. 와, 넷, 다시 3일 하던 중에 다 돌리고 있다가 돌리기가 엄청 여섯, 시원하네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요번에 이제 안 돌렸으니까 그죠? 네. 머리부터 비비는 거 하면 그죠? 네. 꼭꼭. 이게 두찰법이다 이래갖고 아. 머리를 이렇게 꼭꼭 누르는 거. 네. 그냥 꾹꾹 눌러주기만 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우와! 손이 손끝이 장난 아닌데요? 우와! 확실하게 자극이 되죠? 네. 오, 내가 하는 건 아니야. 하는 게 아니었어. 비교가 안 되죠? 네. 자, 그 다음 귀 땡기기, 네. 밑으로 땡기고, 그 다음 위로, 네. 그 다음 위로, 접고, 한 번 더 땡기고, 네. 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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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고.
한번 더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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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고 자 요 사이로 넣고 비비기 네. 마찰을 일으키는구나 어. 자 요번에는 여기 팔짱 끼고 목 뒤로 이제 한번 비벼 네. 볼게요 쭉 돌리는 거 아시죠? 이렇게 돌리는 거 아시죠? 네. 자 다시 반대로 자 시선 반대 팔꿈치 가고 한 번 더 후 들어오고 한 번 더 유연하시네요 나는 이제 구라 선생님 구라 선생 네? 구라 선생 어. 자 어깨치기 내치고 이런 거 두드리기만 잘해도 몸은 아주 좋아지거든요 또 혹시 숨 들이마실 때 쭉 장기를 끌어올리고 네. 멈췄다가 네. 후 내리는 거 네. 자 깊게 숨 들이마시고 두드리기 그 어혈 네. 가슴에 있는 어혈이 풀려나가요 아. 장기를 멈춰있는 장기를 네. 쭉 끌어올리거든요 위로 아, 네. 끌어올렸다가 멈췄다가 네. 숨이 폭발 직전에 네. 툭 내리면서 두드려주면은 아~ 몸에 있었던 피들을 네. 그 정혈하는 그런 작용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 장을 건강하게 하죠. 아~ 자, 숨 들이마시고. 마시니까 그 심장 위치에 심장이 펄떡펄떡펄떡 뛰는 느낌이죠. 네, 이게 전체를 그냥 그대로 놔두거든 인간은. 근데 야들 원래 안에도 운동 시켜줘야 돼요. 배부도. 그 이 운동이 아주 강력하거든요. 아~ 네. 한 번 더 세 번. 한 번 더. 들고 운동은 이렇게 뭔가 뭐 복잡하게 뭐 꽃 달고 뭐 달고 하는 거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네, 맞습니다. 필요한 것만 딱 하면 돼. 필요한 네, 거만. 이게 뭐냐면 이게 자루 자세인데 툭툭툭 치고만 살자루가 꽉 찼는데 툭 이렇게 했다가 탁 놓으면은 싹싹싹싹 네. 들어가잖아요. 더 네, 네. 그리고 공간이 또 생기잖아요. 네. 똑같아요. 이 뭐 사람 몸도 골밀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 네. 아. 이렇게 하다가 후, 아, 후 낮고, 그렇지. 들고. 어 이렇게 툭툭툭툭 살자로 하듯이 네. 뭐 골밀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후, 어, 그렇지. 한 번 더. 어우 이게 탄내가 막 많이 나는데? 진동을 하는데 이거. 그렇네요. 엄청나게 올라. 아까 중간부터 그러더만. 지나된 지 얼마 안 되나니까 큰일 났네 그러면 폐가에 고장 나겠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세수하기만 하고 갑시다 세수하기 네. 세수하기 봤죠 이 영상에서 네. 어깨만큼 벌리고 이거 잘 안 했죠 요가에서는 없어요 이게 네. 도가에서 있어요 도가에 자 하늘에서 맑은 물을 떠와서 자 딱 물 떠와서 얼굴 씻고 목 씻고 가슴 씻고 다리 씻고 버리고 다시 지하의 맑은 물을 떠와서 쭉쭉쭉쭉 더 허리 씻고 다리 씻고 버리고 후 다시 자 하늘의 맑은 물을 떠와서 얼굴 씻고 가슴 씻고 다리 씻고 버리고 지하의 맑은 물을 떠와서 허리 씻고 다리 씻고 버리고 자 요번에 치는 거는 가슴 안에 있는 내장까지 치는 거예요 네. 자, 천상에 있는 맑은 물을 떠와서 저 얼굴에 있는 미세 조직까지 씻고 자기 내부에 있는 내장 있는 모든 내장도 씻고 다리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혈관도 씻고 다 씻고 버리고 다시 지하에 맑은 물을 떠와서 자 허리 부분에 있는 미세 혈관까지 다 씻고 네. 철저하게 다 씻어버리고 탁 버리고 한 번 더
막 건물을 떠와서 안에 있는 깊게 숨어 있는 모든 더러운 때들 다 씻고, 자 내장 씻고, 오장육부 씻고, 혈관 씻고 다 버리고 한 번 더 지하의 말건물을 떠와서 안에 깊숙한 곳에 있는 쓰레기에 있는 염증도 씻고. 자, 숨 들이마시고, 숨 내쉬고, 한번 더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깊게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왜 이렇게 아침에 올라와서 하시나 봐요? 이제 신 선생 언제부터 여기 오는 걸 좋아하더라고. 아.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주스만 마시니까. 네.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이 정도는 돼요. 잘하시는 거예요. 엄청 유연하신 거예요. 아 여기 진짜 좋다. 너무 좋다. 우와 너무 좋다. 여기 조금 앉아봐요. 이거요. 두 모녀가 이렇게 오셨는데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요. 마음이 탁 트이는 느낌이. 너무 좋아. 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엎어, 엎어서 봐봐. 엎드려 봐봐. 좋다. 거꾸로도 이렇게. 우와! 아이고. 와, 잠도 잘 오겠다, 이렇게 하면. 아, 좋아라. 와, 햇볕도 되게 좋고. 엎드렸으니까 기분이 좋죠? 네. 단식하고 나서 주스 네. 마시고 오니까 기분 좋죠? 네, 너무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편안하고. 너 잘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다 선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산불 현장도 직접 목격하니 뛰어가서 확 달려들면서 나가는 거죠. 재밌겠다. 하고 싶죠? 네. 아이고. 기회 되면 한번 해볼까? 응. 괜찮은가? 좋아요. 좋죠. 여기 좋죠. 여기 가서 이제 배워가지고 와서. 사실 이쪽으로 예. 와서 이제 저희 파도 그렇다 그죠? 예. 스쿠트들이랑 와서. 선진강이 쫙 흐른다는 게 너무 멋있고, 여기에 마을터가 너무 이렇게 그 엄마 같이, 엄마의 몸 같은 작은 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쪽에 제 부분에 진이 있어요. 다 내려갔죠. 한 몇 년 지나면 다시 또. 여기, 요 밑에까지 다 타고, 여기 홀라당 탔잖아. 여기, 여기 원래 그, 여기, 이런 지푸라기 요런 게 있는데, 요 홀라당 타가지고 지금 요렇게 요 뼈대만 남았어요. 이렇게 다 타고 올라간 거죠. 저 누른 건 다 탄 거예요. 일단 엄청나요. 지금 손실 입은 게 여기까지 타고서 이제 이게 목적 마을까지 내려가려고 하다가 네. 잡힌 거예요. 지금 여기 둘이 네, 전부 다 타가지고 이쪽은. 아까 저 밑에서부터 탄내가 막 진동을 하더라고요. 내가 불났을 때 여기 활공장에 와보고 싶더라고요. 아, 이쪽인가 진짜 스님 잠을 자르셨구나. 예, 이쪽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기름 종류로 볶은 거 이런 거는 드시면 안 돼요. 두 분 다 똑같아요. 조금 지나면은 이제 이게 매화가 꽃이 질 때쯤 되면은 이제 벚꽃이 피거든요. 여기 십리벚꽃길이거든요. 지금 계속 섬진강 줄기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임실에 계시는 그 임실에 그 은공길 심재석 사장님이라고 이번에 YTN에 또 나오셨더라고요. 저도 그때 우연찮게 잠깐 그 은건기 차 만드는 걸 시연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기억하시고 오늘 찾아오셨네요. 지금 은건기 차 한잔 마시고 있습니다. 아, 이거 잘 마시고 있습니다. 유튜브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 이제 찍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늘려고. 아, 그래요? 네. 와. 아우, 참 다양하게 잘하시네. 그리고 이 우리 사장님이 이걸 또 갖고 오셨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은건기 케어톱이라 그래갖고, 왜 아프고 막 운동하고 운동 후에 운동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바르나 봐요. 그러면 이게 스며들면서 이 좋은가 봐. 근데 정확하게 몰라요. 저는 이게 쓴 적은 없어요. 네. 그리고 저 광고를 받은 적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봤어요, 그냥. 아우 재밌어.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안에 뭐가 들었는가? 광고를 안 받았어요. 뒷광고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거 필요가 있네요. 저는 조금 잠깐 나왔는데, 한 5분 나왔나? 예. 3분 나왔나 나왔는데, 어떻게 기억하고 오셨어요? 아, 당연히 기억이 되죠. 근데 포장을 이쁘게 잘 하셨네. 그 속에 더 한번 따서. 어깨 아픈데 이렇게 좀 바르면 신경통이 이제 좋다는 건가 보네. 이 안에 뭐가 들었어요? 다른 약재가? 엉겅키랑? 엉겅키가 다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 다른 베이스에다가 엉겅키 농축액을 넣어서 엉겅키가 어혈을 풀어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예, 그 한의학적으로는 통증도 어혈이에요. 아, 그거 근육통도. 이건 뭔지 알죠? 그 왜? 운동하고 다졌을 때, 삐었을 때잖아요. 파스 붙이는 거 똑같아요. 파스. 나 아프지도 않는데 파스 붙이네 오늘. 냄새 엄청나요? 부드럽네. 네, 잘 스며들어요. 그 임용성 PD님이 여기 다녀가셨거든. 네. 그래서 아, 그래 어떻게 찍는데요? 이러니까 뭐 임실에서 뭐 영상을 찍는데 그래. 아, 나 이거 완전 이거는 분도되기도 하고, 아이고 이거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별로 안 가고 싶은데. 근데 내가 그냥 허락했다 이거. 잘하셨어요. 안 나오려고 처음부터 거부하다가 그것도 또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이익이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죠. 많이 되죠, 다른 분들한테. 뭐 될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좋은 정보를 이렇게 드리는 건 이게 싹 비비세요, 그냥. 근데 사장님은 그게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아, 그래요? 아이고, 목소리가 굵으시네. 내가 좀 사장님이랑 내가 알기로는 나이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몽피디하고 동갑이다 보시죠. 몇 살이세요? 그 우리 스님은 저보다 한참 멀리 60년생 아니세요? 60대 60년생. 57년생이에요. 아니고 57년생이에요? 예. 제가 오빠가 많아요. 조금 내가 어리네. 흔들거나 이러시다가 있을 때 그러면 아주 금방 나아요. 맞네요. 발목 뺐을 때 시퍼렇게 멍이 들잖아요. 네. 이거 바로 멍 들기 전에 발라버리면 멍이 훨씬 덜 들고 통증이 멍도 어혈이잖아요. 맞죠? 그 어혈을 풀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멍이 덜 들어요. 맞나? 네. 내가 뭐 밥을 안 먹어도 뭐 살이 있어요. 그래. 기본 살이. 기본 살이 있어요. 그래 좀. 아, 좋네요. 명령 키가 좋다고 왜 찌디가? 아니, 향이 독특하구만. 그 차를 만드는 방법이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방법으로 차를 만들었을 때 이 맛이 나온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죠. 그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구례 와가지고 구례 차 만드는 분들한테 와가지고 명령 키 가지고 와서 실험을 해봤었어요.
뭐 덮어가지고 하신 거예요? 예, 누누하고 덮고 말리고 해서 해봤죠. 어떤 맛이 나던가요? 이게 이제 그 풋내가 지금 같이 섞여져 있거든요. 그 맛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거 지금 어디 찾아보면 몇 킬로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쪄서도 해보고요. 그냥 말려서도 해보고 밖에서 이렇게 덮는 것도 해보고.